6월 10일 교통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주 경기장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주최로 교통장애인의 날 제정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공동체 붕괴에 따른 가족 문제와 장애인 인식 개선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월 10일로 제정된 교통장애인의 날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높아지는 시점인 6월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과 같은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을 지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담아 10일로 제정됐습니다.